여러분들 오늘 신규차가 두 대 나왔어요. 인터넷 남부산 드렸어. 이쪽에 보시면 딩카 포스트류드 그리고 칸조 SJ.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아바트 닮은 친구를 리뷰해볼 거예요. 생긴 거는 그냥 클래식카 같은데 제온을 보시면 거의 슈퍼카입니다. 최고속도 가속력 4칸 오마이갓. 구입 가격은 137만 달러. 하지만 LS 자동차 모임에서 평판 레벨을 올리면은 100만 달러에 판다고 해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구입 클릭. 여러분들 이게 신차입니다. 아주 귀여운 신입이 들어왔구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세대 혼다 시빅을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추가로 구하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얘는 오늘부터 구하방입니다. 뭔가 둥글둥글한 헤드라이트, 귀여운 프론트 그릴, 그리고 본넷에 선이 쭉쭉 그어져 있군요. 원래 고성능 차들 같은 경우는 본넷에 힘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힘을 줘봤자 너는 어? 옆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하네요. 뭔가 되게 가정용 자동차 같은 느낌? 얘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그냥 쿠페로 들어가는군요. 휠은 뭔가 방패처럼 넓적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니 근데 휠 이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사람 눈 같지 않아요? 기부 탓인가? 뒤쪽으로 스무스하게 빠져나오는 쿠페 라인, 이거는 굉장히 이뻐요. 오 그리고 뒷모습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뭔가 굉장히 정돈된 느낌. 제가 엔진 소리도 들어볼게요. 어우 소리는 또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때깍. 그렇지. 본넷이 근데 원래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나? 후드. 아 이거 정비하기 불편하겠는데? 딩카에서 만든 사기통의 가로배치 엔진. 다음에 트렁크.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내부가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차량의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안 보시는 게 좋고. 뭐야 이거? 잠시만요. 옆에 신차. 얘는 딩카 포스트류드거든요. 얘네 엔진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호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다음에 한번 다뤄야겠어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오랜만에 보는 전륜 구동차. 제가 바로 주행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아 확실히 전륜 구동차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바닥을 잡아 당겨서 달리는 느낌. 속도가 뭔가 날아갈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개조가 필요하고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 100마일 정도는 가볍게 나오는군요.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마도 언더스티어가 심할 거예요. 따라서 코너를 잘 파고들어야 돼요.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아 뭔가 살짝 둔한 느낌. 오른쪽으로 바로 크게 들어가죠. 뭔가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항목이 정말 많아요. 스트리트 범퍼와 견인 걸쇠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뒷범퍼로 볼게요. 자동차의 뒤쪽도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레이서 범퍼. 아니 엔진 필터? 얘를 바꾼다고? 박스 에어 필터. 그 다음에 엔진 커버도 바꿀 수 있고요. 뭐야 이거 베니즈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1차 엔진 커버,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스트럽 브레이스. 와 이 막대기 하나 산다고 해가지고 2만 달러를 낸다고? 카본 레이서 브레이스.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쪽에만 있네요. 크롬 빅보아 머플러. 그 다음에 펜더를 봅시다. 아 앞에 있는 걸 바꿀 수가 있네요. 1차 커더 펜더. 그 다음에 후드 캐치. 이거 뭔가 되게 피어싱 같네요. 크롬 후드 캐치. 그 다음에 후드.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뭐 카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투명하게 만들거나. 스킵.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카본 대시보드. 그 다음에 문짝도 봐야겠죠. 문짝 같은 경우는 카본 유브 패널. 그 다음에 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레드 랠리 시트. 핸들은 여기에서 랠리 베이지.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상징들이 저희를 반겨줄지. 뭐야 이거 뭔가 물결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만화 그림체. 그리고 이것도 뭔가 이쁜 것 같고. 정크 아토믹 프린세스 로봇 버블검. 이 상징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것도 뭐 디자인 괜찮고. 스케치드 스피드. 그 다음에 미러도 바꿀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오 디자인 왜 이래 이거. 스킵. 그 다음에 녹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크림 골라드릴게요. 펄 광택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이거 뭐 바뀌지가 않는데. 스킵. 그리고 롤케이지. 뒤쪽에다가 롤케이지 같은 거 설치해주면 좋겠죠. 2차 전체 롤케이지. 다음에 지붕 루프 핀을 볼게요. 이거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아크 루프 스포일러. 그 다음에 지붕 뭐 안테나나 아니면 썰루프 열고 닫고 그런 것들. 윈드 디플렉터와 루프바. 그리고 사이드 패널 옆에 있는 선 바꾸는 거. 2차 사이드 트림. 그 다음에 스커트 기능성 스커트. 이번엔 스플리터 볼게요. 밑에 여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종류는 무려 16가지. 스트리트 스플리터.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적당한 사이즈를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거 말고. 트랙 스포일러. 그리고 차광띠. 그냥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어 뭐야 여러분들 이게 캠버각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확 트랜스미션 프로. 커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추락면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니 뭐야 저희 팀원분들이 미리 오셨군요. 아니스 GR350 딩카 포스트류드 딩카 제스터 RR 딩카 제스터 클래식 아니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피스터 코메트 레트로 커스텀 캐런 190Z. 오늘 명차들이 정말 많이 왔군요.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가봅시다. 이 멤버 그대로 드래그 레이스 갈 거예요. 출발. 출발. 아 자, 가자. 이런 제작. 지금 눈앞에 보시면은 수프라 2대랑 저거 뭐야 포르쉐야 뭐야. 눈앞에 차량 4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제 뒤에는 2차들.
5등 자 1등 제스터 클래식, 자 2등은 피스터 코멘트 레트로 커스텀, 3등 제스터 RR, 4등 아니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그리고 5등은 칸조 SA, 6등 GR350. 다음에는 추격전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지? 뭐였지? 아니 내거 개조 안된 거 꺼내는데 어떡하지? 출발! 갑시다. 아이 미개조 뭐야 이거. 제가 이 상태로도 좋은 성능을 내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찍고 올라가시고 별도 내요. 신경쓰지 마세요. 아이 경찰까지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 경찰 조심해야 돼요. 경찰 브레이크하고 오른쪽 핸들링 잘하시면서 길거리 레이스 출발 출발 출발. 와우 마이갓. 여러분들 밤거리를 달리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다 풀리는군요. 왼쪽 오우 마이갓. 자 1등은 바이프레스님. 아이 뭔 경찰이 이렇게 많아 이거. 여기에서는 오프로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산으로 올라갈게요. 전륜구동의 힘.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7등. 그렇지. 자 여러분들 한 판만 더 합시다. 개조 차량. 아니 왜 개조 차량이 없는 거지 도대체. 출발. 어 너무하는구만. 어 경찰 조심하시고 나와 임마. 어 이게 레이스라 그런지 경찰들이 총을 쏘진 않네요. 아이 총 쏘는구나. 이따가 와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잠시만요. 아 지금 한 분 죽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스낵을 먹을 수도 없어요. 스무스하게 빠져나오시고 따이. 오우 내 버퍼 이런 제작.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이런 레이스가 어딨어 이런 제작. 짜잔 새 차가 되었습니다. 미완료. 제가 산을 쭉 올라가 볼게요. 스타트.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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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올라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제작. 제가 지금 서스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런 데를 올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도 안 들어가고 오프로드 성능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여기 못 올라가요. 다음에는 LS 모임장으로 가서 로그립 타이어를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에서 로그립 타이어 이걸 달아줄 거예요. 지금 운전대를 다른 분에게 맡겼어요. 드리프트를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옆으로 오마이갓 옆으로 달리기 스킬.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하는 겁니다 지금. 오마이갓 이것이 바로 진짜 드리프트. 깔끔하군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항목도 정말 많고 디자인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능 자체에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